부르시려고 했던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인데, 제가 시골에 가면,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고향에 계신데, 인사를 짓고 계셔요. 어머니랑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거의 이제 부모님이랑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부모님이랑 말을 하게 되고 부모님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죠. 죄짓고 사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 물론 제가 말썽 부리고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부모님한테 굉장히 또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이제 좀 죄송스러워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내 얘기를 글로 쓰면은 책이 몇 권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어머니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서러움도 마음이 강하셨고 어머니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만의 어떤 그 말이나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오면서 좀 말을 빼앗긴 채 살아온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으니까. 동물들도 각자 자기의 어떤 울음소리가 있듯이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글 쓰면서 제가 제 얘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이 그리고 제 주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못 배우신 분들 저희 어머니 그 학교도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대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도덕적인 생각이죠. 어머니 말을 내가 대신해주겠다는 건. 근데 도덕적이면서도 뭔가 윤리적인 생각인데,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죠. 어머니 얘기를 내가 어떻게 대신해줘.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이야기로, 어머니만의 사투리로, 어머니만의 그 떨림과 슬픔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할 말이 많으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서러움이 많다는 거고 시라는 거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술, 집에서 술을 담그는 걸 보면 뭐 쌀하고 이렇게 누룩하고 섞어서 솔잎이랑 섞어서 술을 담그면 거기다 이제 광조리 같은 걸 이렇게 넣더라고요. 광조리 같은 걸 이렇게 쭉 눌러서 해놓으면 거기로 술이 보여요. 술이 보이는데 조그만한 이제 그릇 같은 것으로 그 술을 이렇게 떠내죠. 떠내면 조금 지나면 또 술이 보이고 또 떠내죠. 그런 것처럼 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떠내는 거 아닌가. 떠내면 또 이게 보이고 떠내면 또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술이 보이려면 뭔가 그 액체 상태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뭔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나. 뭔가 서럽고 뭔가 슬프면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게 되고 말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말이라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그거를 담아내는 거 이게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옥천 그 이석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시골이에요. 저도 굉장히 시골이고 저희 동네는 옥천읍에서도 더 들어가는 그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금강휴게소라고 경부고속 타고 가다 보면 있어요. 네, 휴게소 맞은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 맞은편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거기 이제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산밖에 없잖아요. 그게. 산밖에 없어서 거의 먹을 것이 이제 없는 동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굉장히 가난하게 컸고
제가 조금 그 거기 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골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시골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고 집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를 살아가면서 일종의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시골을 떠나서 뭔가 출세를 하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면 절대 농사는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어른들이 너는 도대체 몇 년에 태어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쌀밥을 처음 이제 쌀밥을 집에서 이제 먹기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집에서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보리밥을 이제 많이 먹었고 겨울 되면 이제 특히 고구마를 저희 집 윗목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수숫대를 엮어서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렇게 천장까지 쌓도록 큰 수숫대를 해놓고 고구마를 거기다 쌓아놓고 겨울 내내 이제 점심 때 되면 이제 고구마를 삶아서 고구마랑 같이 이제 밥 대신 먹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밥이 없어서 그거 고구마를 먹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고구마 삶아놓으면 고구마가 맛있으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보리밥 먹고 근데 보리밥이 너무 먹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리밥도 싫고 친구 집에 이 같은 동네여도 조금 잘 사는 애가 있고 조금 어렵게 사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자기 집 밥이 제일 맛있고 자기 집에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 밥이 훨씬 맛있고 뭐 친구 집 반찬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도 일단 좋고 그리고 반찬도 이제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가난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다른 반대 극도는 뭐냐면 도시로 살아야겠다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린애가 좀 발칙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출세해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문학적인 거잖아요. 비문학적인 것이고 출세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누가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충격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던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또 글을 쓰고 싶은 욕망도 그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된다는 욕망과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되고 싶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휴게소에서 이제 일을 다니셨는데 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 아마 휴게소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휴게소에 취직을 하니까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 농사만 짓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휴게소에 취직하시니까 월급도 생기고 그리고 휴게소가 식당이니까 가끔 어머니가 이제 반찬 같은 것도 이제 몰래 가져오시고 이제 숨겨서 이제 가져오시는 거죠.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비닐봉지에 싸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생활이. 근데 그 분가회계소가 그 당시에는 요걸에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그 만든 거였어요. 경부고속도로 놓으면서 그 이제 분가회계소 국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많은 분들이 다 아마 그 개발 시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꿈을 제가 80년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근대적인 사람이죠. 옛날 분의 사고랑 비슷해요, 저희 사고는.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이 이제 돈 많이 버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꿈이었고 중학교 때 가서는 좀 더 이제 영악해지잖아요, 어린 나이로가.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법조인 이런 걸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시골에서 걱정이 잘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중학교 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는 별로 별로 좋지 않은데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3학년 때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이제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거죠. 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찍 아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뭔가 그냥 글 좀 굉장히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아, 글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갈수록.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산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실내화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제가 실내화를 잊어버려서 중학교 때 이제 남자애들이 서로 이제 많이 훔쳐가요. 실내화도 훔쳐가고 실내화 이제 자기 이름 써놓는데도 자기 이름 써놓으면 훔쳐가서 그거 지워서 이제 자기들 신고 다니고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희 때도 이제 그랬고 여학생들도 여학생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을 근데 친구들이 훔쳐갔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훔치라고. 근데 그걸 못하게 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하게 그 어떻게 훔쳐요 그거를 내가 아,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못 훔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실내화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3,000원인가 2,500원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책임 그 돈이면 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화를 안 사고 그때 김소월 시집을 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그래서 그때 잠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집을 조금 김소월, 윤동주 이런 걸 몇 권 사서 보다가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문학 같은 데다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겠다 한 번 건들 줄 알았는데 문학에 정신 빼면 안 되는 거 같잖아. 그리고 문학 하면 돈도 못 벌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랑 전혀 반대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길이잖아. 욕망이 자꾸 문학 쪽으로 끌어당기고 나의 이성은 글을 써야 그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잠깐 이제 잠깐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중학교 때도 제가 정서적인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학년에 전체 학생이 27명이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근데 5학년 때 누가 전학을 와서 28명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희 초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고 뭐 주말에는 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나는 이쪽 밭에서 일하고 저 친구는 저쪽 밭에서 일하고 서로 이제 아 쟤도 오늘 깨심으로 왔구나 나도 참 깨심으로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온 그 시골에서 그리고 읍내에서 있는 애들이 중학교를 다 진학을 하니까 한 반에 50명씩 8반이 있는 학교로 갔어요. 저는 너무 시골에서만 살다가 읍내가 물론 지금 보면은 작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대도시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좁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거의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고 도시를 간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중학교 때만 해도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욕망도 자꾸 생겼던 것 같아요. 무서운 거에 대한 어떤 해소, 슬픈 거에 대한 어떤 해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글 아니면 글 비슷한 걸 쓰고 싶지 않았나 그랬고 또 성격 자체도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은 다 버스에서 내려서 큰 길로 걸어갔는데 저만 강으로 혼자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로 보면 좀 우울증에 걸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만약에 그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자식이나 조카나 뭐 이런 학생이 그렇게 혼자 그냥 남들 안 다니는 길로 다니면 아 얘 병원에 데려가서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무슨 뭐 미술 치료를 시킬까 뭐 무슨 치료를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공존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때는. 아, 글 써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좀 많이 그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성격이 여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글 쓰고 좀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주 이제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서러웠고 이제 가족사도 이제 알게 되고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그런 것도 들고 그리고 저희 누나도 이제 가끔 이제 시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까 자꾸 또 쓰게 돼요. 안 쓰게 해야 되는데 저희 누나도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그 신발 공장을 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그 뭐라고 산업체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그때 신발 공장에서 이제 신발 만들고 학교도 못 나왔죠 저희 누나. 저희 세대에 그런 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들이고 또 집에서는 아들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또 아들은 공부를 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 아, 나 때문에 우리 누나들이 공부를 못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 나 때문에 우리 누나들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 누나들은 못 도와줘, 내 조카들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못 도와주게 되죠. 조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방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쵸, 안타깝네. 조카들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 누가 만약에 의사를 하면 사람들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만약에 누가 음악가가 있으면 음악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누가 시인이 있으면 또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저는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숙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옹졸한 거예요. 제가 너무 옹졸하고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글을 쓰면서도 보통 이제 문인들이 글을 쓰면 이제 보다 아름다운 것, 현실의 어떤 현실의 비참함을 잊고 산에 핀 아름다운 꽃,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저 구름처럼 순간순간 모습이 바뀌지만 허무하고 더덥지만 그런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가는데 가야 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으면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내 안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특히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왜 질투하고 왜 미워할까 이 생각이 없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밖으로도 드러나지만 외부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잖아요. 그것도 역시 눈도 이 시각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보듯이 글이라는 어떤 그 창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게 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저는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숙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옹졸한 거예요. 제가 너무 옹졸하고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글을 쓰면서도 보통 이제 문인들이 글을 쓰면 이제 보다 아름다운 것, 현실의 어떤 현실의 비참함을 잊고 산에 핀 아름다운 꽃,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저 구름처럼 순간순간 모습이 바뀌지만 허무하고 더덥지만 그런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가는데 가야 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으면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내 안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특히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왜 질투하고 왜 미워할까 이 생각이 없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밖으로도 드러나지만 외부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잖아요. 그것도 역시 눈도 이 시각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보듯이 글이라는 어떤 그 창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게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집을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시집은 너는 잘못 날아갔다 라는 시집이고 두 번째 시집은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거해 가나 라는 시집인데 제목 자체가 약간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함? 암울한 예측? 이런 게 좀 깔려있는데 저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점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일단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 먹다가 아이들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배불러는 남기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식량인데 그것은 밥이라는 건 식량이고 그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냥. 밥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풍족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쓸데없이 제가 좀 심각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일단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진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됐지만 또 굉장히 또 민주화도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론가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사회가 점점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과학기술이 증거했지만 대신 그만큼 또 경쟁도 치열해졌고 그리고 더 위험한 핵무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또 무기도 만들어졌고 과학기술 진보하는 것처럼 로봇 있죠. 로봇 청소기가 있는 동시에 지금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 전사? 우리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로봇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인간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연 우리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절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한 번에 절멸할 수 있다. 일본 그 지진나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제시는 약간 역사에 대한 진보, 역사는 진보한다는 의식도 있지만 과연 우리 역사가 진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역사가 절멸한다면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절멸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미생물이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포가 생겨서 또 다른 동물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 시집이나 두 번째 시집이나 약간 그 시가 서정적인 시도 있고 약간 도시 변두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변두리에 산 사람들이 가진 어떤 서름과 비참함 이런 것도 이제 동시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쑥스럽지만 제시를 일단 한번 제가 30쪽에 거신족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있으시면 그냥 보시고 없으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신족. 거신족이 신들의 싸움에 말려들어 멸망하던 날, 피로 대지를 적시던 날, 한 명의 거인만이 살아남았다. 외로운 거인은 난쟁이 마을로 걸어갔다. 내 발은 너무 커. 우리를 뭉개버릴지도 몰라. 난쟁이들은 말했다. 내 손은 너무 우악스러워. 자칫하면 소나기에 잡혀 죽겠지. 그는 자신의 크고 쓸쓸한 손발을 보며 울었다. 난쟁이들은 밧줄처럼 굵은 머리카락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거대한 침엽수의 거인의 사진을 묶었다. 손발이 잘리기 시작하고 흐르는 피가 대지의 계곡을 만들었다. 거인이 울부짖을 때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울 수도 없이 성대마저 제거당했을 때 춤추고 노래 부르며 난쟁이들은 거인의 목에 창을 들이댔다. 배부른 난쟁이들이 해마다 처음 피어나는 꽃송이에 꿀을 부린다. 사람들은 그날이 지구의 거신족이 멸망한 날이라고 한다. 거신족이 무슨 부족 이름이에요? 겉 일종의 거대한 사람들인데요. 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거대한 사람. 걸리버 같은 그런 거죠. 걸리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신화에 보면 뭐 타이탄이라든지 이런 신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이 거신족에 나오는 거신은 보면 몸은 굉장히 크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몸은 굉장히 크지만 마음은 착해서 외로워서 난쟁이 마을이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을로 간 거죠. 자기 외로움 때문에. 이제 난쟁이들, 우리 같은 인간들은 몸은 작지만 마음이 굉장히 교활한 거죠. 마음이 굉장히 교활해서 그 거대한 그 거신을 지상에 고정시켜서 거신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어떤 거대한 꿈, 어떤 거대한 희망, 인간은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거대한 꿈이죠.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인간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대한 꿈. 그런 꿈을 우리들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그런 꿈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등단작이 독산동 반지하 동네 유적지라는 시로 등단을 했어요. 동아일보로 등단을 했는데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춘문예라는 것이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 조금 따뜻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많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런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왜냐하면 일단 신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뽑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쓴 독산동 반지하 동굴 유적지는 독산동에서 일가족이 세 명이 그 자살한 얘기예요. 집단 자살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뉴스에 같은 데 보면, 예,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일가족이 가난 때문에 아니면 어떤 힘이 들어서 집단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지만 또 사회에 소외된 분들은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고, 광고도 대부업체 광고가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뭐 1566 친구 친구 이렇게서 뭐 친구니까 이제 돈을 금방 빌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강압적이고 직설적으로 돈을 뺏어갔다면, 돈이나 어떤 희망을 뺏어갔다면, 이제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그런 식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웃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심장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등단가리 석산동 반지하동굴 유적지에서 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이제 일가족이 이제 자살한 얘기를 썼는데, 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그 사회, 이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운이 좋아서 이제 뽑히게 됐어요. 농담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시비 이런 거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시비 세우는 거 보면은 시라는 것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해서, 세상살이가 허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쓰는 시를 왜 영원히 남기려고 돌에다 새겨놓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나 어떤 이런 데서는 또 예산을 쓰면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고 뭔가 남기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거대한 돌에다가 그 뭐 석공들이 와서 새기든지 그 실을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새기죠. 그 뭐 100년, 200년 남기고 싶어서 새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스스로 새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걸. 근데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문학적이고 얼마나 그 문학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시를 오염시키는 거죠. 시비를 세운다는 것은. 처음에 시를 쓸 때 어떤 시집을 고등학교 때 쓰면서 강릉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또 이제 저희 누나도 이제 공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집을 읽을 때만 해도 시를 써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세상을 바꿔서 사람들이 좀 서로 상처 안 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를 억압하거나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게 만들고 싶다, 좀 평등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시집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글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겨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들과 보다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과도 뭐 엄마가 자식에게 억압하고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좀 풀어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고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책을 안 읽어요. 안 읽고 특히 이제 시집 같은 건 특히 안 읽으시죠. 하루에 몇 시간만 노력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기 관심사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독자들이 많이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접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한두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예전에는 아, 많은 독자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한두 명이라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 가족만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의견이 다 다르고, 그것을 가족들끼리도 설득이 거의 잘 안 돼요. 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립되는 생각이 있을 때 설득하려고 하면 거의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시로 평생을 살아온 가족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시로 과연 설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독자들이 이 시를 읽고,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제 시는 보통 어떤 치유의 어떤 의미보다 상처를 이렇게 치유라는 것보다 상처를 드러내는 역할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따뜻하게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대부분이고, 이런 만약에 치유가 된다면 이런 분들은 아마 친구가 될 수 있을 건데, 자기가 너무 우울해요. 우울하고 괴로운데, 우울하고 괴로울 때는 어떤 사람은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우울하고 괴로울 때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철학맞게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 아,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러면서 치유가 된다면, 그거는 또 제시가 그런 측면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밝고 희망차진 않지만, 아, 서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동질감 같은 거 느끼고,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는 거, 이런 그런 공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